우변 쪽이 끝내기인가요? 105집 공지입니다. 네, 이제는 네. 뭐 반패들만 남았으니까 네. 시간을 예, 해제하겠습니다. 네. 시간 해제하겠습니다. 네, 뭐 패가 세 개밖에 안 남았죠. 반패 세 개 남은 거죠. 그렇습니다. 네 개 남았네요. 네. 하나씩 두 개씩 있으니까 2문 다 끝나겠습니다. 네, 다 끝났습니다. 네, 놓아도 괜찮습니다. 혹시 뭐 중앙에서 순할까 하고 이제 한 번 더 본 건데요. 네,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이 두어도 됩니다. 공배를. 다 끝났습니다. 다섯 집 공제는 양쪽에서 당했기 때문에 네네, 뭐 이제 마찬가지고요. 수가 나나요? 수는 안 날, 어? 수가 이렇게 하고 여기를 두는 수가 있는 것 같으네요. 아, 빅이 되나요? 네, 빅이 되는 것 같은데. 아, 들여다보고 예, 한지 수를 안 냈네요. 수가 안 난다라고 보고 그냥 네. 한 칸 띄면 빅. 네, 빅 같았네요. 그렇게 되면 빅 같지 보이네. 네, 흙이 41집. 41집이 났고요. 네. 그런 건 10집으로 만들면 더 훨씬 저 흑집인지 백집인지 잘 모르니까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지금 40석집이 났죠? 40석집. 네, 43집 반면 2집이니까 반면 2집이니까 8집 반 승부가 났네요. 네. 네. 네, 그거 아까 그 바로 제가 설명드린 거 네. 지금 이용식 선수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. 이거 맞고 여기 흙이 이렇게 두 점 이렇게 있을 때 그렇습니다. 네, 저 칠 때 여기를 붙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. 이렇게 막아서 저게 됐다 그 얘기를. 차단하면 흙이 완전 열번 빠지기 위험해.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. 그 유리에서 나 아, 여기서 떨리지. 아니, 난 개그 같아. 아, 그래? 아, 나 이거 떨려서. 알고 있어. 난 안 돼. 네, 명지대학교 108집 반승을 거뒀습니다. 네, 정말 뭐 우승 후보다운 네, 그런 바둑을 보여줬습니다.